자, 그다음에 그 물건 이렇게 보는데, 그지? 무슨 건? 물건, 그지? 물건이 이렇게 보는데, 그지? 그 210페이지. 물건은 뭐를 물건이라고 하냐면은 뭐 물건에 대한 권리, 어? 뭐에 대한 권리? 물건. 사람과 뭐 물건과의 관계다, 그지? 그래서 요 사람이 요 물건을 첫째 직접 지배한다. 이런 지배성이 있고, 그다음에 요 사람이 요 물건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절대성. 무슨 성? 절대성. 그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하는 말은 거꾸로 내만이 권리자다. 이걸 세 번째 무슨 성? 배타성. 무슨 성? 배타성. 다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성? 절대성. 그럼 또 거꾸로 내만이 권리자다. 무슨 성? 배타성. 그다음에 네 번째 손대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된다. 이걸 무슨 성? 관념성이라고 말씀드려요. 관념적인 권리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세종에 있는 갑이 서울에 있는 55번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어디 안 가도 서울에 안 가도 세종에서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거. 그다음에 저당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다 말이지. 그러면 야, 너돈못 갚으면 어떻게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부동산쯤 하는 걸 저당권이란 게. 그럼 저당권의 특징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한다? 등기할 수 있어야 된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저당권의 대상으로 할수 있다. 응? 알겠습니까? 예, 요거고. 그래서 이러한 또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내가 권리자니까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뭐 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하는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반드시 공시합니다. 무슨 시? 공시. 뭐가 공시고? 공시. 공적으로 표시. 그래서 여러분 공시법 하면 어떤 게 있노? 등기법. 그래서 등기부 금방 뭐래노? 하면 무슨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초봉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까? 예. 반드시 뭐할수 있다? 반드시 공시한다. 이게 물건은. 그래서 부동산은 뭐 등기, 동산은 점유, 그다음에 누구누구 소유입니다 하는 걸 공시하는 거 확실하게 밝을명,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 이거 누구누구 소유입니다 하는 거 소유권만을 공시한다. 이런 표 붙여놓는 거. 그래서 물건은 어쨌든 뭐 등기든 점유든 무슨 방법? 명인 방법. 되겠습니까? 예, 요거고. 그럼 요 주로 대표적으로 명인 방법으로 공시하는 건 어떠냐면 임목. 여러분 수목의 집단은 두 개다. 여러분 토지에 붙어 있긴 나무는 원칙 누가 소유냐 하냐면 토지 소유자. 토지에 붙어 있는 건 무조건 토지 소유자인데 임목이 명인 방법을 갖추었거나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추었거나 임목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은 건물처럼 취급한다. 뭐처럼? 건물. 무슨 또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거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임목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다음 무슨 방법? 명인 방법. 임목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은 무슨 또 별도. 그다음에 요 명인방법은 아까 무슨 것만을 공시하느냐면 소유권만 공시하고 요 임목법에서 임목원본에 보존등기하는 주 목적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주목적이 돼. 무슨 걸 설정하는 게 주목적? 저당권.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
플러스 무슨 건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물건은 무슨 건? 지배성,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 하나 더 하면은 뭐 양도성 이런 게 있고, 근데 물건에 대응하는 개념이 채권인데,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대.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여기서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 빨리 계약한 사람. 누구한테? 계약한 사람. 다시 뭐? 계약한 사람. 그래서 채권은 원칙 공시하지 않습니다. 원칙 공시하지 않는데, 근데 예외. 이건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 임차권은, 여러분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주장해야 됩니까? 빨리. 임대인. 왜? 채권이니까. 항상 그지? 이제 저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하자는 거지. 근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 만약에 소유 중간에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그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은 주장할 수 없다. 대항 주장 같은 말이다. 그러나 임차권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등기. 등기하면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칙은 그래서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상대권 또는 대인권이라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승립시기에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권. 어디에서 잘 나타난다? 경매. 경매하면은 채권이 먼저 승립하고 물권이 나중에 승립했지만, 경매가 되면 채권자는 원칙 어디로 간다? 끝순위. 그냥 무조건. 채권은 무조건 무슨 순위? 끝순위. 그럼 채권자 자기들끼리는 무조건 어떻다? 같다. 같다. 그걸 채권자 평등주의다. 채권은 동일하게 무슨 순위? 끝순위.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어쨌든 이게 물권은 기본적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물권 들어가는데,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몇 개냐면 8개. 점유권과 무슨 권?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무슨 물권? 제한물권. 이렇게 나누고. 제한물권은 무슨 물권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이렇게 나누고, 용익물권은 무슨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세권 이렇게. 담보물권은 무슨 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하고. 자, 그럼 좋다. 요, 점유권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사실상 지배. 그래서 물권은 지배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점유권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무슨 건? 점유권.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건? 점유권. 다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건? 점유권. 그럼 본권은 정당권리. 정당권리인데, 자, 도둑놈은 무슨 권은 없지만,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다. 소유자가 물건 분실했습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자, 소유자가 손대고 있습니다. 몇 개? 두 개. 그런 게 돼야 된다. 소유권 손대고 있다. 무슨 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빼앗겼다. 그럼 두 개. 소유권을 가지고도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을 가지고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도둑놈은 다른 사람한테 빼앗겼다. 오직 무슨 권만 가지고? 점유권만 가지고. 자기는 본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런 거. 그런 이제 그렇게 나누는 개념이 잘 되면 법감은 쉬워지고, 그걸 그냥 묶어서 두리뭉실하면 이제 축사말 나는 거지. 그게. 그 다음에 소유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완전 물권이다. 이러잖아. 무슨 물건? 완전. 그래서 물건의 사용가치 플러스 교환가치. 뭐, 모두를 지배. 이렇게 하냐. 그래서 어쨌든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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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성 거지.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인데, 이 제한 물건은 타 물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물건? 타 물건. 타 물건이라는 말은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 자,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타인의 물건을 용익 뭐하는가? 사용수익. 그걸 줄여서 용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물건은 무슨 가치? 사용가치만 지배합니다. 무슨 가치만 지배합니까? 사용가치만 지배한다. 예? 되겠습니까? 타인의 물건을 말하는 거? 사용하는 건데, 그럼 자, 지상권은 어떤 걸 지상권이라 합니까? 그렇지. 그죠? 지상 나오면 안 된다. 타인의 이런 토지를 어떻게 배타적으로 사용.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 배타적.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독점적 이런 말은 없고, 독점적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적? 배타적. 그럼 타인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대. 그래서 그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뭐 비배타적으로 사용인데, 그럼 완전히 구조가 다른 거죠,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인데 얼마만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그럼 여러분 각 토지에 여러분 지상권을 원칙적으로 오리지널은 지상권 설정할 당시에 무슨 물이 없다? 지상물이 없고 뭐만 있고 토지만 있고, 그럼 어리 토지를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독점적으로 써서 목적이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쓴다? 지상물을 설치해.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토지를 사용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체결했다. 지상권자고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무슨 자? 설정자잖아요. 그지? 그러면 설정 계약 플러스 뭐 한다? 등기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런 소유자는 탈퇴하고, 그다음부터는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지상권자만 쓸 수 있다. 그다음부터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누구든지 토지를 쓸 수 없다. 심지어는 누구도 토지 소유자도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꼭 조심한다. 소유권 우선한다 하면 틀린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이런 만약에 지상권 설정, 그러면 어쨌든 그럼 토지를 장기간 빌려가지고 그다음 건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하면은 건물, 그냥 타인의 토지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는 무슨 권을 설정하든지,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토지 임차권, 무슨 권? 토지 임차권. 요 두 개.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권이 있든지 빨리 지상권이 있든지 토지 임차권이 있든지 둘 중에 한 개.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럼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서 지상권 설정하면은 그다음부터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러면 토지는 어디에다가 등기하느냐 하면은, 아니 지상권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제한 물건은 제한 받는 부동산. 다시 제한 물건은 뭐 받는 부동산? 제한. 그럼 만약에 지상권 등기가 돼 있다,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됐습니까? 토지 등기부 무슨 구? 을구인데. 자, 그럼 좋다. 을구에. 자, 1번 지상권. 자,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은 쭉쭉쭉 올 수 있어도 무슨 권은 못 온다? 빨리. 용익물권 몇 개? 네 개. 누구만 쓸 수, 그럼 자, 지상권 등기되어 있으면 무슨 등기부고? 토지 등기부고?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지상권자. 그다음부터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권? 용익권 몇 개? 네 개. 어느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 못 온다. 무슨 부일 때 그렇다? 전부. 그럼 전부가 아니고 무슨 부일 때는? 일부일 때는 지역만 뭐 되지 않으면, 중첩되지 않으면 다른 용익 물건도 올 수 있다. 지금 됐으면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자,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자, 뭐만 있는 상태에서? 토지.
여러분 저당권은 뭐 하는 거고? 찜. 찜인지 소유권 제한하는 기능 없다. 없다. 무슨 권을 제한하는 기능 없다? 소유권. 단지 찜 뭐만 해놓는다? 표시. 등기만 해놓는다 말이지. 그러면 자 1번 저당권 설정해놨다 말이지. 자 토지 소유자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그럼 여기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럼 채무자 갚으면 관계없는데 뭐 건물 짓는 거 원칙 못 짓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 예외는 있는데 원칙이 있다 없다? 없다. 와 찜 하는 거지. 아까 소유권 제한하는 기능 없댔거든. 그럼 여기에 건물 지었단 말이지. 건물 짓는 걸 방해할 원칙 한다 못한다? 못한다. 지었습니다. 채무자 돈 갚으면 관계없다. 못 갚았다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고 경랑이는 건물 뭐? 철거. 그럼 저당권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뭐한다? 철거. 법은 원래 이렇다. 이게 무슨 진할? 오리지널. 그럼 철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누가 건물 소유자가 무슨 통 안고? 가스통 안고 뭘 휘발유야. 가스통 안고 나하고 같이 철거해라 이러면은 토지 경락받은 토지 소유자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토지를 사용하려면은. 그래서 그러면 토지를 경락받는 사람은 건물은 철거할 수 있다더라도 법률상 철거할 수 있다더라도 나중에 철거하려면 까다롭고 그럼 건물 소유자는 무슨 통 안고 가스통 안고 나하고 같이 철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팔아라 하면 뭐 비싸게 돈 달라고 그러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경락받는 사람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경락받습니까? 낮게 경락받습니까? 낮게 하면 결국 누구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다?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럼 어쨌든 여기에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됐습니까? 토지 소유자든 제3자든 이 토지를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2번 누가? 갑이 무슨 건? 지상권 설정 전부. 그 다음부터는 누구?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갑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자이면서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건물 지으면 바로 법률상 법적으로 바로 지상권을 가지고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슨적 지상권이냐면 담보적 지상권이란다. 꼭 시험 문제 작년에 안 나와서 올해 나온다. 무슨적 지상권? 그래서 요 저당권자와 지상권자 동일할 때는 저당권자가 토지에 소유자든 제3자든 뭐 하지 못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위해서 지상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이 저당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예. 이걸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 어떻게 사용? 배타적 사용. 무슨적? 배타적.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독점적. 꼭 기억한다. 예. 중요하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저당권을 가지고 했지만 또 가등기권자가 토지에 가등기 놓고 토지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등기권자 이름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잘 나온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통로로 쓴다 이게. 지역권 이용하는 토지를 무슨지 요역지 이용당한 토지를 뭐 성역지. 그럼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용하는 토지는 반드시 뭐? 전부. 이용당하는 토지는 성역지인데 전부 또는 뭐? 일부. 항상 전부 또는 일부. 자,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무슨 부? 전부라야 하고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인데 그렇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정지조건부라는 사실 누가 입증? 천일생 효력을 부정하는 자, 다투려는 자, 부인하는 자 뭐 그죠? 이런 식으로 막 똑같은 말인데 말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냥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딱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맞출 수 있는데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여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X. 거기 핵심 단어는 위한.
무슨 한 위한남은 뭐를 가리킨다 빨리 요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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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하면 OX X 반드시 뭐를 위한 지역권이라 해야 된다 저 위한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노 전부 반드시도 나와야 되고 무슨 부 전부를 위한 지역권 일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OX X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로로 쓰기 때문에 그럼 요 갑 을인데 을도 통로로 쓸 수 있고 여기 병도 통로로 쓸 수 있고 정도 하고 그래서 그럼 요 지상권은 아까 전부에 대해서 토지의 지상권 설정했을 때는 중첩적으로 승립할 수도 없고 다른 병존 다른 용익권과도 병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지상권과 지상권과 토지 지상권과 지상권과 그 건물 소유권은 뭐해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럼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 있다 그럼 두 개 건물 소유자 소유권과 지상권 두 개 가지고 있거든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건 지상권 건물 소유권 그럼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뭐해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지역권은 중첩적으로 승립할 수 있고 다른 용익권과도 무슨 존 병존할 수 있고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 요역지와 지역권은 뭐 없다 분리 없다 완전히 구조적으로 반대지 하고 요거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근데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 그럼 요거는 또 토지 또는 뭐 건물을 어떻게 어떻게 배타적 으로 사용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앞으로 민법 시간에 석자 전세권 하면 무조건 뭐 한 거다 등기 밖에서 전세방이 있으면 전세금 해도 등기 안 하면 전부 다 뭐 석자 임차권 임대차 그걸 채권적 전세란다 근데 민법 시간에 전세권 하면 무조건 뭐 한 거다 등기인데 여러분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의 물건 전부 다 이게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전세권은 우리나라에 생긴 건데 전세권은 본질은 용익 물건이다. 무슨 물건? 용익. 기간 동안 뭐 한다? 사용 수익 하고 그러면 또 이거는 전세금이라는 돈 반드시 요소로 한다. 주고 그럼 전세금에 대해서는 무슨 건 설정한 거하고 똑같냐면 저당권 설정한 거하고 똑같아 이게 그래서 무슨 적 기능? 담보적 기능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물건이다 본질은 무슨 이기지만 용익이지만 기간이 만료해서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무슨 적 기능? 담보적 기능 그지? 저당권자처럼 바로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담보 물건 갑니다 담보 물건은 여러분 담보는 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래서 물건은 요거는 무슨 가치? 교환가치 교환가치만 지배합니다 그래서 용익 물건은 아까 무슨 가치만 사용 가치만 요거는 뭐 교환 가치만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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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배서 자 근데 여러분 담보 물건에서 항상 뭘 존재를 전제하냐면은 요 피담보 채권을 존재로 하는데 자 담보 물건은 항상 뭘 존재를 전제한다 피담보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여러분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돈 빌려줬을 때는 요거 채권이라 합니다 무슨 건? 채권. 돈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 빌려받는 사람은 채무자인데, 야,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자본은 부동산을 찜하면 무슨 건? 저당권. 물건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그럼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점은 채권자가 점유하면 무슨 건? 질권. 점유하지 않고 뭐 등기만 해놓는 걸 무슨 건?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은 특징은 특징 기본적인 특징은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저당권은 어떤 물건이라야 된다. 빨리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왜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그러나
질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질권의 특징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한다. 예? 됐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요는 그냥 돈만 빌려줬을 때는 뭐 채권. 그럼 이렇게 물건짐 이걸 담보라 하잖아. 그지? 채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건 뭐를 가지고 책임진다? 빨리 물건. 이런 그걸 담보 물건. 담보를 설정하면은 요 채권을 뭐라는 단어가 5자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은 거다. 실체는 똑같은데 그냥 돈만 빌려줬을 때는 무슨 건? 채권. 담보를 설정하면 요거를 채권이 뭐? 피담보 채권. 그 다음 갑이 을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이걸 뭐? 피보전 권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말은 달라도 실체는 같다 다르다 빨리? 같다. 그러면 자 부동산 짐 하면 무슨 건? 저당권. 돈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그래서 요 부동산을 짐인데 또 요 부동산 물건의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지상권, 전세권을 권리라는 말을 쓴다. 예? 무슨 이?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지? 그럼 질권은 전당포. 전당포 알죠? 아무나 가서 돈, 아저씨 돈 빌려주세요. 10만 원만.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그래서 이건 동산 시험에 안 나오지만 또 물건뿐만 아니라 계약서 맡기고 돈 빌리면 이걸 뭐? 권리 질권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질권? 권리 질권 하는 거.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 권리, 동산 질권은 동산 권리인데 이건 약정 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담보? 약정. 자, 어쨌든 담보는 항상 뭐가 먼저 있고 채권이 성립하고 나중에 뭐 안 갚아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뭐 한다? 짐. 이게 담보 물건이에요. 그래서 담보하면 항상 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채권.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담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자, 근데 그러면 좋다. 여러분 유치권은 뭐를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시계수리점.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 됩니다. 유가증권 다 되고 요거는 뭐 법정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담보? 법. 요거는 뭐 빨리 합의로 물건 짐. 뭐로 짐? 합의로. 요거는 그렇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 그래서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률 규정하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뭐 당연히 되겠습니까? 법정 대리인이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구? 친권자다. 어디에?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누가 친권자, 누가 법정 대리인 된다? 부모. 그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요 유치권은 뭘 가지고 예를 들면 시계 수리점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뭐? 시계 수리점. 자, 시계 수리점아 제가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자, 뭐? 시계 수리비 채권.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뭘 점유합니까? 시계 점유. 이게 유치권입니다. 자, 그럼 좋다. 항상 담보는 채권을 전제로 하는데 유치권은 어떤 게 유치권이고 빨리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무슨 건? 유치권.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비 채권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뭘 잡아놔야? 시계. 하여 유치권이고. 그럼 시계 수리하고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유치권이 아니라 무슨 건? 질권. 이렇게 하네. 예? 그럼 자동차 수리하고 수리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세탁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 옷. 그럼 건축업자가 건물 짓고 건축 대금 못 받았다 출입 금지입니다 하는 건 뭐? 부동산 유치권이. 그게. 그래서 어쨌든 요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게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 그걸 채권을 뭐라고 하노? 피담보 채권이라 했잖아. 아까 담보에서는, 그지? 피담보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결연성. 무슨 성? 결연성. 있어야, 예?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럼 저당권과 질권은 피담보 채권과 무슨 성이 없어도 된다? 결연성이 없어도 된다. 예? 돈하고 관계 없는 뭐,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부동산, 뭐 아무거나 관계 없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 그럼 시계를 수리하고서 뭘 잡아놨습니까? 시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무슨 건? 유치권이에요. 자, 근데 시계 필요합니다. 아저씨 시계 좀 주세요. 돈만 줘. 돈 없고 아저씨 시계 내시. 내 카메라 맡겨놓을게요. 자, 시계 찾아가고 카메라 하면 질권. 오늘 변하잖아요. 그럼 질권은 별도고 유치권이 기준. 시계에서 카메라를 맡겼습니다. 유치권만 생각합니다. 시계에서 카메라 맡겼습니다. 시계 수리비와 카메라는 무슨 성이 없어져서 카메라에 유치권 미친다. 유치권만 생각하면 질권으로 변하는데 질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치권 기준 유치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걸 뭐라 하냐면은 물상대의성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대의성이 없다 물상대의성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 좋다. 그럼 저당권과 질권은 무슨 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없어도 다른 물건으로 교체됐다. 교체된 물건 위에 여전히 담보물건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무슨 대의성이 있다? 물상대의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인정한 물건 몇 개? 몇 개?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 몇 개? 8개. 점유권, 소유권, 용인 물건 몇 개? 3개. 담보 물건 3개고 우리 요 7개 하고 또 우리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인정하는 물건인데 여러분 관습법상의 물건은 관습법상의 물건 하면 딱 3개만 이야기한다. 시험 문제 나오면은 몇 개? 3개. 여러분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 그 다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개만 빼고 관습상의 물권을 인정 나오면 무조건 OX? X 그래서 관습상의 물권은 딱 몇 개? 세 개. 무슨 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분묘기지권과 그다음 뭐 동산의 양도담보 요거. 그 외에 관습상의 물권, 관습상의 물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X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그죠? 한번 해보는데 그럼 여러분 그죠? 212페이지 대표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212페이지 물권과 채권 차이 설명 중 틀린 거네.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절대권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무슨 권? 상대권 맞죠. 채권은 오직 누구한테만 계약한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맞습니까? 예. 채권은 특정의 행위를 객출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출하는 게 재산권 하는 재산권이 맞죠? 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그럼 아까 관습상의 권리는 아까 몇 개? 세 개. 그죠? 그러나 채권은 그러하지 않다. 채권은 계약입니다. 전형계약 몇 개? 15개 외에 얼마든지 합의로 새로운 계약 합의할 수 있다 보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물권은 거의 대부분 강행규정 채권은 임의규정 자리 바뀌었다. 다시 물권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채권은 뭐? 임의규정. 이런 건 여러분 답을 맞춘다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21페이지로 갑니다. 자, 대표예제 갑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했습니다. 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맞죠? 예, 그런 거. 자, 근데 여러분 거는 여러분 우리 그 저번에 했죠. 그 채권 하면 계약이잖아요. 그지? 금방 말했노? 채권 계약 법률행위 하면 채권 생각해도 좋다. 다시 뭐 계약 하면 뭐
채권하고 또 법률행위 하면 대표적인 게 무슨냐? 계약이잖아요. 그치? 그럼 법률행위는 확정 가능은 언제까지만? 이행시까지만 하면 되죠.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나 물건은 여러분 무조건 승립 시에 나와야 된다. 다시 물건은 무슨 시에? 특정 현존 독립성. 물건은 나중에 안 된다. 무조건 무슨 시에? 승립 시에 특정 현존 무슨성 독립성. 꼭 기억한다. 물건은 무슨 시에? 승립 시에.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노? 외워야지. 외워야 한다는 거 다른 말로? 기억해야지. 다른 말로? 숙지. 그지? 좀 수준 낮게 하면 뭐? 암기. 암기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다. 암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시험장에. 시험장에서 읽었다. 시험 합격 못한다. 읽었다. 읽어서 시험장에서 이해해서 맞추겠다. 개뿔. 나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젊은 게, 젊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릅니다. 나이 많은 사람 암기가 안 되거든. 그래서 막 하면은, 특히 나이 많은 아저씨들은 그죠. 막 뭐 읽어서 이해해서 맞추겠다. 시험 합격 못한다. 합격 못한다. 딱 보자마자 내가 알고 있는지 없는,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읽자마자 바로 딱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근데 쭉 읽어서 이해하겠다, 읽어서 이해하겠다는 것은 한 템포 넘거든. 그럼 손 올리세요 하는데 15개 남았다. 불합격. 보자마자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물건 나오면 무슨 시에 빨리? 승립 시에. 채권은 무슨 시? 이행 시.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그래서 2번.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승립할 수 있다. OX, X. 앞에 생략됐다. 무슨 시에? 승립 시에. 이렇게 한다. 승립 시에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승립할 수 없다. 다시 승립 시에 몇 개 있어야 된다? 빨리 특정 현존 독립성. 물건은 빨리 승립 시에 몇 개 있어야 된다? 세 개. 다시 빨리 승립 시에 뭐 특정 현존 독립성.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물건의 아까 법원은 근거는 이런 법률 또는 관습법인데 여기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좁은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령, 조례, 규칙에 한 것은 법원이 될 수 없다. 법원의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런 거는 뭐 그 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여러분이 5번 하면 물건과 채권은 뭐에 우선한다? 물건은 어디에 우선한다? 채권. 그 핵심 단어 찾아라. 5번.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빨리 고쳐라. 원칙적으로 다른 말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런 거 막 같은 말이다. 다시 무슨적으로 221페이지 그제 문제 보고 있잖아요. 5번 뭐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건과 채권. 여러분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 아까 어디에서? 경매. 원칙적으로. 아까 원칙적으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먼저 승립했지만 경매가 되면 누구? 물건은 뒤에 승립했지만 누가? 물건자가 먼저 배당받고 채권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그 순위. 그래서 항상 경매에서는 누구부터 정리한다? 빨리 물건자부터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정리하고 채권자 끌어모아서 채권자 자기들끼리 금액에 비례해서. 근데 예외 특별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그 다음 근로기준법은 채권이지만 모든 물건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래 법원은 항상 그렇게 표현할 때 두부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뭐가 우선한다? 빨리 물건. 항상 반드시 물건이 우선한다. OX, X.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소액보증금, 근로자의 임금 은 때로는 모든 물건에 우선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223페이지 물건적 청구권.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지? 물건적. 그 다음에 아까 관습상의 물건 빵 몇 개? 세 개.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아, 한번 보는데.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제? 왜냐면 다 하려니까 뭐 좀 해서 잠깐 5분 쉬었다가 30분만 하고 마칩니다.